네. 3프로 TV의 야심작 백브리핑. 네. 백브리핑의 야심작 일당백 인터뷰. 일당백 인터뷰 안에서도 야심 패널. 야심 패널이죠, 정말. 어예진 해담 경제연구소 네.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만 네. 어예진 소장님은 지혜를 주는 것도 주는 건데 네. 저희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십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항상 다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기 너무 힘들고 예. 그런 걸 본인의 시간을 써서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은 시간 쓰다 가는 건데 자기의 시간을 써서 야. 타인의 시간을 아껴주는 이분께 저희는 뭘 해드릴까요? 출연료를 드립니다. 세상은 그런 거죠? 네. 네. 아, 너무 아직 고맙습니다. 안 들어왔던데요. 그게 너무 출연료가요. 그러니까 지난달 출연료를 정산해서 그 다음 달 말일쯤에 입금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58일 정도가 지연될 수 있음을 굳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웃을 주제는 아닌데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어요. 그 국가별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우리 상황은 대충 아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쭉 정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네. 델타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만큼 네. 거의 지배종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와닿지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이프로님, 안승창 기자님 이렇게 얘기 주시면서 취재를 하면서 아, 이 델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지배 변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그림을 한번 살짝 띄워주시면 네, 무슨 표인가요? 이 Our World in Data라고요. 이게 굉장히 언론사들, 해외 언론사들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네. 온라인 통계 포털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의 유전자를 배열했을 때의 델타 비중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 표시된 게 지금 지난 2주 동안 네. 그 분석된 그 유전자 분석을 막 돌려서 이 델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뭐 전부는 아니고요. 극히 이제 서열화가 가능한 표본만 뽑아서 낸 건데 네.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이 사이에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 3월부터 그래프가 쭉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저기 위에 있는 지금 100% 근처에서 있는 국가들이 지금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디아, 인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쭉 내려가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델타 변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80% 이상. 이상이고 대부분 100%를 향해 가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나라도 넣고 싶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렇게 떠서 네.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요. 네. 이 정도로 델타가 지금 주요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 급격하게 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델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이 어떻게 또 나눠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지금 전 언론을 뒤져서 거의 왔습니다. 뭐 델타가 거의 뭐 이게 이제 걸렸다 됐네요. 하면 델타라는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걸렸다 하면 거의 델타라는 뜻이네요. 왜 걸렸다 하면 델타일까? 생각해보면 델타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다는 거고 네, 네. 이 말은 얼마나 이게 전염성이 과거에 보통 코비드-19보다 강한지를 알려주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의 비율이 한 네. 33.9% 네. 정도라서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국가 대비해서는 아직 낮은데 그래서 뭐 이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로 가겠죠. 금방 가겠네요. 이거는 시간 문제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좀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먼저 미국부터 살짝 얘기를 해보면 주요 국가들부터 지금 예. 어떤 상황인지 네. 보죠. 미국은요 지금 50개 주 전체에서
델타 변종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로나 사례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 몇 달 동안 근데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코로나 관련 사망자의 99.5%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아, 델타건 아니건 네. 백신 맞으면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델타에 대한 변이를 막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빨리 일단 접종을 맞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감염률이 건데요. 감염률이 높거나 뭐 이런 거는 별 문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감염자 수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확진자가 많기는 한데 네. 사망률은 지난 봄 이후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율도 네. 지난 겨울 최고치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델타나 코로나 전반적으로 그 감염이 심한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네. 이곳이 앨라베마, 루이지애나, 미주리, 아칸소 등의 그 남쪽에 있는 주들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또 백신 접종률이 낮습니다. 아하.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높은 주와의 차이가 예.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왜 여기는 굳이 백신 접종률이 유독 낮아요? 이게 약간 그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예. 얘기인데요. 네. 네. 이게 막 공식적으로 제가 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언론이나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건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못 가요가 아니라 그거는 아니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고 미국에서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죠. 그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표를 가져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맨 위에 그 파란색 지도는 네, 이 지도는 아 이거 미국 대선 때 많이 보던 지도인데 네 미국 전체 지금 백신 접종률인데요 네. 색깔이 연할수록 접종을 많이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많이 안 했다는 소리고 진할수록 접종률이 높다는 거고요. 네. 이 아래에는 지난 그 대통령 대선 때의 빨간색이 지지율, 공화당 네, 당별 이야. 지지율인데 이야. 이 색깔이 겹친다는 거죠. 이 연한 게 붉은색 자리와 거의 비슷하다. 진한 곳들은 파란색 자리와 비슷하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 네, 그런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맞는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조금 뒷받침해 줄 만한 얘기가 일례로 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라든지 예. 아니면 예.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큰 흐름에 방역 지침에 대한 큰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일일이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공립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을 네. 금지하라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금지까지 의무화가 금지면 안 맞아도 되고 맞아도 되고 되도록 해라. 플로리다에서도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증빙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반대로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이들의 주장은 백신은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다. 너희가 이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백신의 강요가 결국엔 불법적인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좋고 안전한 건 알겠는데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했다가 혼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는 이런 일 안 하려고 했는데 차 탈 때 안전벨트 매라고 하잖아요. 차 탈 때 저도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차 탈 때 음주운전 하지 마, 네. 무면허 운전 하지 마, 네. 신호위반 하지 마. 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예.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전벨트 잘해 이거는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의무화하든가 강요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그렇거라면 잠자기 전에 칼로리 높은 거 먹는 것도 의무화 막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의 건강을 모두 해치는 네. 예를 들면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법으로 막아줘야 되고 얼마나 네. 스트레스 받아요. 네. 막아주든가. 저도 솔직히 그 한번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맸다 해서 딱지를 한번 뗀 적이 있는데 막 매려고 했는데 와서 안전벨트 안 맸지 하면서 딱지를 이렇게 엄청 억울하던데 그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사회적 한 적이 자원을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논리가 있죠. 그럼요. 그렇긴 하나
다시 돌아와서 예. 뭐 이런 왜 이렇게 갈리느냐 너무 간 것 같아. 예. 어. 왜 이렇게 갈리느냐 하면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세대, 양극화를 세대별로 좀 인지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네. 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접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접종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접종률이 85% 그리고 영 어덜트라고 그래서 젊은 성인층이 55%인데 이 각자가 자기한테 다가올 위험을 인지하는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독감 예방 접종에서도 똑같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노인과 영 어덜트 사이에 30%포인트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 인지해야 저마다 세대별로 인지하는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노인은 열심히 잘 맞으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뭐 난 걸려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 하니까 네.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의견이 딱 있는데 제가 열심히 외신을 보다 보니까 네. CNN에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맞는다더라 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왜 안 맞냐 하면 코로나 백신 안에 코로나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백신으로부터 코로나를 얻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사용되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기도 하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백신에는 코로나 감염될 mRNA는 아예 거의 없는 셈인데 네. 그래서 일단 찝찝해 싫어 싫어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부작용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공식 답변은 어떤 부작용도 대부분 처음 2주 안에 나타나서 두 달 안에 끝난다. 네, 이렇게 그렇죠. 답변이 됐고 이 세 번째는 생식 능력이 파괴된다더라. 아 그런 이거, 루머도 있다. 네, 그런 루머도 이건 있어요. 정말 넌센스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네 번째는 내가 안 맞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게 미국적인 사고방식이죠. 내가 안전벨트를 뭐라고 네. 할 때 네. 내가 그 네. 욱하는 게 좀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방금 전에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젊고 건강하다. 백신이 필요 없다. 야 이거는 진짜 오해네. 네. 이거는 정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잘 안 맞을 거고 그죠? 네. 네. 체포해서 맞게 하긴 어려울 테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퍼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쉽지가 않네. 마땅치 않다. 네. 미국은 그렇고. 미국은 그렇고. 그러니까 백신 맞은 분들은 괜찮고 안 맞은 분들은 그건 혹시 있습니까? 즉 안 맞은 분들은 감염이 대부분 되는데 옛날 코로나 19에 비해서 치명률이나 뭐 입원율이나 이게 좀 높은가 아니면 확산만 잘 될 뿐이지 그 강도는 뭐. 더 강하지는 않아 그런 건지 델타와 네. 그 이전이 있습니다. 그 지금 영국에서 네. 공중보건국이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두 번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은 델타 감염을 88% 막아주고 델타로 인해서 입원할 확률은 96%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입원을 안 하게 해준다는 거죠. 가벼운 증상으로 끝난다. 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델타 감염을 60%를 막아주고 입원을 막는 데는 93%의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 한국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영국이 자유의 나를 선포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델타가 네. 뭐 접종을 하면 델타에 안 걸린다도 아니고 코로나에 안 걸린다도 아니지만 걸렸을 때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낮다. 코로나19보다? 네. 백신을 많이 맞았을 네. 때는. 아, 그러니까 저는 맞으면. 아마 이 연구 결과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긴 없던데 궁금한 건 제가 이제 백신을 맞았던 안 맞았던 네. 맞았으면 좀 더 안전하긴 하겠죠. 예. 안 맞았다고 쳐요. 근데 길 가다가 바이러스 두 명을 만났어. 퇴로도 없어. 하나는 코비드19고 하나는 델타야. 그럼 둘 중에 하나한테는 감염돼야 돼. 네.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 프로. 그럼 나는 나는 그냥 델타로 저는 그냥 할래. 오리지널 할래요.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 난 그래도 델타를 할래입니다. 신제품으로 할래요. 해야 네. 되는 건지. 어떤 게 네. 안전한지. 거기에 대한 네. 연구 결과는 없죠. 그런 건 근데 없겠죠. 사람이 감염이 예. 될 때 선택해서 감염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궁금한 건 굳이 내가 걸렸는데 뭐가 더 위험하냐 이거죠. 뭐가 더 위험하느냐.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해. 그건 알지. 네, 네, 네. 그러나 더 위험한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지금 델타가 그때 교수님 그 천은미 교수 말씀은 예. 델타가 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델타가
둘 다 코비드, 둘 다 코로나인데 네. 그냥 일반적인 오리지널 코로나는 처음부터 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병원에 거예요. 빨리 간다. 병원에 빨리 간다. 근데 지금 델타는 한 2주 동안 별로 효과가 약 별로 증상이 없으니까 예, 예. 퍼트리기도 많이 퍼트리지만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나한테도 해롭다. 네. 그런 뭐 비슷하진 않지만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델타에 걸렸을 때는 예. 치명률이 더 높다라는 결과는 있는데 아, 코비드보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각국마다 대학마다 아주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이게 많이 가지고 보면 헷갈리실까봐 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델타가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거 보면 그 왕 만기자께서 말하는 그 이유 때문인지 네. 뭐든지 간에 제가 가정한 그 상황에서는 그럼 오리지널 선택해야 된다는 거네요. 좀 그러지 마. 그거 궁금한 분들 많아요. 저, 여러분 솔직히 그거 제가 궁금하시죠?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서 너무 과도한 가정이다. 아니 델타와 원래 오리지널 코비드19 중에 네. 걸렸을 때 뭐가 더 그 아프거나 네. 치명적인지가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궁금한데. 네. 아무튼 네. 넘어가시죠. 자제해 주세요. 이 프로님 자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만 지금... 궁금했던 걸로. 죄송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지금 네. 자유의 날이 이번 주 월요일에 선포가 돼서 월요일부터 기다렸다가 클럽에서 신나게 네. 몸을 흔들고 있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잠깐 전환하기 위해서 네. 살짝 네. 보여드리면 지금 사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이거 작년 사진 아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이게 어디예요? 어느 나라고? 영국? 영국 클럽. 모습입니다. 영국 클럽에 야, 진짜 완전히 그냥 자유롭네요. 네, 지금은. 이게 지금 현재는 영국의 코로나 관련 방역 규칙이요. 공항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클럽에 이렇게 몰려든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밀접 접촉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서 오히려 고립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아이고야. 있대요. 영국은 그 공식 어플을 깔면 자가 격리를 예. 대상입니다 하고 알려준대요. 네. 그러니까 셀프로 아, 나 자가 격리 대상이구나 하고 딱 자가 격리할 수 있는데 예,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고립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네.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스 존슨 총리랑 재무장관, 영국 재무장관도 그 보건 장관이 확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자기가 아, 자유의 날 딱 프리덤 데이 선포해놓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약간 좀 체면이 상하긴 했네요. 근데 이제 영국은 결정하기로는 겨울에 감기 걸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감기 걸리는 게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런 논리도 아니고 예. 그냥 그걸로 받아들입시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이제 감기 걸렸다는 아니 근데 그게 영국은 워낙 그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을 워낙 많이 맞은 나라니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로 네.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영국도 근데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50% 조금 아직, 넘네요. 아직 다른 나라는 어떤 게 좀 참고할 만합니까 또? 여기는 예. 조금 그래도 백신 부자, 백신이 좀 넉넉한 곳들의 어떤 대응과 모습이었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뭐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좀 자신만만하던 국가들인데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가 됐는데 지금 2차까지 완벽하게 접종 완료율이 58% 정도 되고요. 야.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감염과 사망이 원래는 줄어가지고 마스크 의무화도 중단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폐지를 했거든요. 네. 거의 뭐 4월만 해도 거의 1일 120명대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7월 19일 그 데이터를 보니까 1200명이 넘어섰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리고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규 감염의 90%가 델타 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이전 감염 증가 때보다 중증, 중병에 걸릴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확실히 네. 백신을 맞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영국하고 달리 굉장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는 그, 뜻이네요. 안은 이제 했다가 풀었는데 다시 들어서. 지금 하기로 했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가격리 검역을 다시 시행을 했고요. 좀 이스라엘은 주목할 만한 점이요. 세계에서 처음 하는 게 많아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만 세 번째 백신 접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번 맞아라. 노약자들은. 네. 야. 이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쉽게 말해 부스터샷입니다. 네, 네. 이 부스터샷을 서두르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뭔가 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장기 이식을 최근에 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위험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백신을 한 번 더 맞아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 75% 정도가 접종이 완료가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가 지금 다시 너무 크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임계점 그거를 80%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을 빨리 많이 하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 60% 맞았네요. 진짜 어쨌든 여기는 부럽네요. 그래도 어쨌든 부자 나라네. 백신 부자 나라. 나머지 40%는 안 맞았을 테니까 이 40%는 감염이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빨리 번지면 그럴 경우에 치명률이나 입원율이나 이런 게 어떤지는 좀 궁금하네요. 더 위험하다고는 하니까 델타가. 예. 그렇지. 예. 뭐 이스라엘이 세 번째 백신 뭐 부스터샷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화이자와 모더나가 세 번째 부스터샷에 대한 사용 좀 밀어붙이고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는 많은 분들이 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반응이 좀 어떤지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가별로는 현재 부스터샷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좀 나라별로 갈립니다. 먼저 미국부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 FDA와 질병관리본부가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과학적으로 언제 필요한지, 언제 접종을 세 번째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을지 이게 증명이 될 때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 영국 정부는 예방접종 공동위원회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 면역 반응이 가장 취약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가을쯤 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내놓은 바는 있는데 그 부스터샷 세 번째 걸. 네. 예.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에 한해서 부스터샷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도 전체에 대한 승인은 서두를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도 한국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코로나 3차 접종 물량 공급에 대해서 비밀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모두에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주겠다. 대체로 하여튼 꼭 맞아야 된다는 분위기는 아닌 모양이네요. 대체로 부스터샷. 세 번째 샷은? 세 번째 샷에 대해서는. 세 번째 샷이 효과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제가 보기엔 아직 입증이 안 돼. 과학적으로 논문 쓴 만큼 입증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낫겠지. 부작용 있겠어. 해서 백신 넉넉한 나라들은 맞고 맞는 나라들 의학자 중심으로 맞게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터키는 중국 백신 시노백 백신을 맞았던 의료인들과 50세 이상 국민들에 대해서요. 예.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3차 접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세계보건기구가 조금 불편한 목소리를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리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렇지. 한 번도 못 맞은 사람도 수십억 명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씩 맞는 건 이렇게 되면 백신 간의 그 공급 그 불균형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지금 1차 샷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수십억 명인데 있는 곳만 계속 더 맞게 되면 결국에는 한 곳은 완전히 고립이 되고 사망률도 늘어나고 너무 뒤처진다.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고민이네. 예. 어 소장님이 아까는 안승찬 기자한테는 어려운 질문 했으니까 어 소장님이 WHO의 과학자예요. 네. 4차를 맞으면 꽤 굉장히 방어력이 높아진다는 걸 연구하다 발견했어요. 네. 발표할 거예요, 발표 안 할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 네. 선진국들만 4번 맞고 살아나고 나머지는 맞고, 그렇죠. 계속 줄 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 선진국에서 살아나는 사람보단 후진국에서 못 맞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네 번 맞으면 훨씬 좋아진다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나 약간 세디스트인가 봐. 물론 이제 저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참 부족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네, 드리면 네. 저는 이 태세를 좀 보고 네. 어느 정도 조금 개발 도상국이나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평균이 조금 올라갈 때쯤 이렇게 네.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나만 일부에서만 맞는다고 멈춰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요. 강직한 과학자는 발표할지도 몰라. 내가 개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이런 거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연구했는데 딱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나왔어. 얼마나 벌어져 있냐면요. 제가 사진 자료 그래프로 갖고 왔습니다. 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예. 여기가 지금 아까 Our World Data랑 WHO 종합적 자료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인데 네. 선진국 백신 비율이 개발 도상국 비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지금 인구 100명당 투여된 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100명당 지금 영국은 120도스가 사용이 된 거고요. US는 그냥 1인당 한 명 다 맞은 거고요. 지금 인구당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100명당. 근데 지금 파란색, 가장 진한 파란색이 아프리카거든요. 여기 지금 밑에 거의 제일 밑에 한 3명도 안 돼. 제일 밑에. 네, 아이고야.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왕만 두 번 맞았네, 여기. 야, 진짜 심하네요. 진짜. 아프리카는 진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아프리카는 지금 아 이게 큰일이다 정말. 그 채팅창에서 가끔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다 네. 최근에 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라고 네. 했는데 여혜진 소장님도 미국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사망자가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한 50% 늘어났다 예. 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좀 감염이 빨리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예. 그게 아마 사망률이 낮아졌다. 그렇죠. 사망률이 그러니까 100명 걸렸을 때 사망하는 그 비율이 네. 과연 네. 더 높으냐는 좀 네.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조심해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 어려운 나라들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아프리카 뭐 개발 도상국들이 있는데 네. 뭐 여기는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남아프리카가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델타 변종이 전체 케이스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완전 2차까지 완전 백신 접종률이 3%거든요. 그래서 어제 찾다 보니까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양실조요? 네,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죠. 식량을 실은 식량을 유통하는 차량. 유통망이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과일이나 야채 뭐 유제품 육류 같은 거는 이제 부패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공급망이 무너지다 보니까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하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이런 유제품 육류 생선 이게 빨리 콜드체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네.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시리얼이라든지 뭐 녹말이라든지 이런 유통기한에 상관이 없는 것들을 주로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렇다 보니까 약탈과 폭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네. 뭐 어떤 가장 새 아이의 아버지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쇼핑센터에 수천 명의 폭도들과 함께 가서 네. 쌀이며 뭐며 필요한 거를 다 담아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있었고요. 에이,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지속되다 보니까 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이거든요. 3월 말 기준으로 43%가 네. 무직 상태입니다. 43%요? 네. 일자리를 잃은 무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아공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우리도 사실은 백신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 심심. 이게 코로나가 정말 뭐든지 빈익빈 부익부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금리도 낮아지니까 자산의 빈익빈 부익부도 생기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우리는 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그로 인해서 빌 게이츠는 돈을 더 벌고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하느냐, 네. 아니면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서 아무도 돈을 못 버는 게 네.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느냐 하면 당연히 후자 쪽이 그렇죠. 다 아래로 추락하긴 하는데 네. 차이는 엄청 차이는 엄청 아래가 얼마나 제로에 수렴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백신 얘기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네.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코로나 백신이 그냥 일회성으로 더 이상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우리 네. 독감 예방 접종 보면 매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해마다 유행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맞잖아요. 맞듯이.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백신도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매년 맞아야 되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검증을 통해서 네. 매년 맞아야 되는 주사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것저것 참고를 하셔야 될 정보들이네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음식점 들어갈 때 QR코드 이렇게 띡해서 띠링 하면 그냥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 나라는 지금 그 백신 맞은 사람 띠링. 아 진짜요? 어. 그 둘이 밥 먹으러 갔다가 네. 띠링. 난 백신 못 맞으면 못 들어가. 어, 나 못 들어가. 어, 거기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 그건 백신 차별이네. 백신 차별이 여기는 네. 이제 새로운 거리 두기 규제를 새로 도입한 건데요. 싱가포르. 네, 네. 싱가포르인데 이 풀 백신 다 백신을 모두 완료한 사람하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사람하고만 네. 5인 1조까지. 다섯 명 모이려고 해도 그 백신을 다 맞았거나. 근데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그 진단 자가 진단 키트 있죠. 네. 그 항원 급속 검사를 해서 받아야 되고요. 아, 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바이오 한 줄밖에 없잖아요. 통과 이런 거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2인 1쪽 2인까지만 아, 두 명만 예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식당 같은 곳들은 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QR코드 체크 네, 할 수 있게 싱가포르는 정말 백신의 차별화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만든 주사를 맞으면 네.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한 사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없다 네. 이런 걸 정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중국 백신인 시노백 백신이 싱가포르 국가 백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야금야금 특수 경로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네. 이걸 맞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백신 맞은 거 취급을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주고 채팅방에서 수호님이라는 분께서 네. 싱가포르는 그냥 잘 사는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그리스도 조금 뭐 재밌는 흥미로운 예. 그리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는 더 쿨해요. 그리스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네. 백신 접종을 마친 그리스 인구의 대다수를 희생시키면서 네. 우리가 미접종자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셧다운하지 않을 거다. 맘대로 그러니까, 돌아다녀 그냥 괜찮다 이제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에게만 네. 규제를 가하겠다. 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 그래서 얼굴에 써있는 네. 것도 아니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 네. 붙여놓으래요. 아예. 여기는 코로나 프리 존인지 네. 믹스된 존인지 아~ 이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백신 맞은 사람만 입장 가능한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 항원 급속 검사를 한다든지 그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증명서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로 회사에서도 이 코로나 프리 기업이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전체 공간을 85%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만약에 믹스가 된 기업이라면 네. 전체 보유한 공간에서 50%밖에 못 쓰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첫 해라 우리가 이거 첫 해라 네. 어떻게 해야 돼 잘하는 건지 똑같은 상황이고 과학적인 결과의 물인데도 나라마다 대응도 다르고 그러네요. 결국 같은 바이러스인데. 네. 참, 야, 우리가 그동안 못 챙기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네. 들어보죠. 어린이들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은 안 괜찮죠. 예, 안 괜찮아요? 예, 보통 예. 이렇게 전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아까 미국 연구 결과에 보면은 어린이들과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과 접종을 하지 않은 50대 미만에게 더 치명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네. 벌써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세까지는 백신이 안전하다는 걸
암시하는 연구 자료가 있고요. 네. 아직 12세 미만은 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하.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후 6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위험하지 않은지. 네. 6개월 된요? 지금까지 어린이들한테 백신 안 맞춘 이유는 혹시라도 그렇죠. 부작용 있고 위험할까 봐. 입증이 안 됐잖아요. 부작용 입증이 아직 안 됐으니까. 12세 이상부터는 괜찮다 하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은 지금 12세 이상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미국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 청소년들 중에서 30%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12세 미만 중에는 맞는 애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네요. 아직은 뭐 그죠? 더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초등학생들까지는 예. 전 세계 그 어디도 안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겨울쯤에는 4살까지 좀 연령을 낮춰서 접종을 해볼까 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 그런 것으로 알려졌고요. 영국도 12세 이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백신 넉넉한 나라가 전 인구의 60%나 70%밖에 안 맞았다고 하길래 네. 말 안 듣는 국민이 그렇게 많나 싶었는데. 어린이 안 맞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네, 이하로는 네. 다 안 맞았으니까 그거 빼야 되겠네요. 네. 영국은 그래서.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들만 일단은 허용을 하고 있고요. 9월 네. 이후에는 모두 백신을 맞도록 12세 이상 모두 맞도록 하는 부분 검토 중이고요. 유럽은 네. 뭐 이미 12세에서 15세 맞고 있고 캐나다, 브라질, 홍콩도 12세 이상 아동들에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국은 네, 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시노팜 백신을 3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다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다른 제약사인 시노백 백신도 3세에서 17세 긴급 사용 승인해서 지금 아마 맞게 될 맞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네. 청소년들도 네. 알겠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밖에는 다른 답은 없다. 네. 지금은.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의외로 빠르게 퍼지고 있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거나 못 맞고 있는 경우들도 선진국에서도 꽤 있어서 이게 확산은 계속 되기는 될 건데 관건은 얼마나 치명적이거나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환자가 많이 생기느냐 중증 환자가 그게 관건이긴 하겠네요. 네. 야, 뭐 나라마다 진짜 차이가 많네요. 이런저런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어 소장님, 뭐 이거 조사해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그래서 여쭤보고는 싶어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까? 우리는 백신부터 빨리 구해야죠. 그렇죠. 백신부터 일단 빨리 구해야죠. 여기는 무슨 영국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거는 많이 맞은 나라들이 고민하는 모델이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우리는 백신 못 구하고 있죠. 백신 못 구하고 있으니까 빨리 또 맞아야죠. 나라에서 뭐. 1등 따라잡으려고 우리 어떤 애를 롤모델로 하지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빨리 구하거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죠. 네. 백신 우리나라 못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이거 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냐 너는 이렇게 아니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자국에 있는 나라는 잘 구하는 거고 그거 없는 나라는 당연히 구하기 어려운 거고 당연히 구하기 어려우니까 못 구하고 있는 거고 더 열심히 구해라 그래서 뭐 못 구하고 거겠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열심히 구해야지. 제가 그 델타 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 델타가 우리가 진짜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네. 무서운 그 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님하고 이 얘기를 사전에 좀 네 이거 제가 사실은 부탁드린 거예요. 소장님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지금은 네. 그 다른 나라들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다 외신에서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좀 최근 뉴스들을 중심으로 좀 쭉 한번 훑어주시라. 근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해주셨는데. 네, 뭐예요? 기억 안. 아, 네. 제가요? 네, 뭔데요? 구명조끼 비유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백신을 못 맞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구조선 기다리면서 구명조끼 입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는 치료제 나올 때까지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가 그 구명조끼를 녹이고 있다 지금 너무 나쁘네 진짜 그래서 얼른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나요? 네. 빨리 진짜 치료제가 나와야 제대로 된
오늘 기사도 보니까 먹는 치료제 네. 무슨 뭐 기사도 있던데 먹는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게 그러게요. 아 여러분들 경제 뉴스 챙겨 들으시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십시오. 가만히 집에 앉아서 백브리핑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경제 뉴스를 한국에서는 적어도 접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나라는 백신을 만들어서 남의 나라 주니 안 주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백브리핑 네. 다른 나라 안 주겠습니다. 안 줘요? 네. 저희가 뭐 영어 자막 좀 달아서 해볼까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안 주고 있다가 백신이랑 바꿔 오겠습니다. 이거 좋네요. 웬만하면 이거 아마 달라고 그럴 걸 아마. 패트리어트 경제 뉴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어이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